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기술들이 융합해 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융합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 이와 같은 시대의 조리에 발빠르게 대처해 기술개발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중책을 맡고 있는 국내 한 대학의 연구센터를 찾아가 미래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IT 기계융합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한 대학 캠퍼스. 이곳에는 IT 생산기계의 융합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연구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IT 기계융합연구소는 그 기존의 IT 기술을 기계 시스템에다가 적용해서 기존 기계 시스템의 새로운 지능화 또 성능 개선, 효율화를 연구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그 기계 기술과 IT 기술을 다 같이 그 학습한, 그 연구한 그런 연구자들을 또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연구센터에서는 생산기계와 IT 기술을 융합해 지능형 자율생산 기술의 전반을 아우르는 IT 기계융합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다른 기계와 서로 통신을 해가면서 다른 기계의 어떤 상태를 감지해서 본인의 최적화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 기계끼리 통신하는 기능을 접목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모터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도 고전적인 제어 기술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감지해가지고 그 정보로부터 최적화된 동작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IT에서 발전됐던 기술들을 기계 시스템에 집어넣는 기계 시스템과 융합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곳이 저희 IT 융합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IT 기계 융합 기술의 목표는 보다 지능화된 기계 설비 환경을 통해 실제 생산 공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또한 불필요한 공정 및 오류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생산 설비 친환경화를 통해 그린 생산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 기계들끼리 이제 통신하고 IT 기술을 접목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한 기계가 사용하던 에너지를 그거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돌았던 어떤 공정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공장 내 공조 시스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오염도를 잘 몰라서 모든 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계가 동시에 돌던 거를 통신을 통해 가지고 또 센서 정보를 전달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장치만이 돌아가게끔 해서 전체적인 그 에너지를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곳 IT 기계융합 연구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기계 단위 생산 기술에서부터 기계 간 네트워킹과 통합 운영 시스템까지 각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기술이 바로 M2M 기반 자율형 생산 기계, 즉 무선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된 융합형 기계 시스템이다. 예, M2M이라는 거는 이제 그 머신 투 머신,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이 장치는 이제 그 기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기계에 부착을 시켜서 통신시켜주는 기능이 되는 장비가 되는데요. 인터넷 접속 기능들이 이 장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기계에 붙이게 되면 기계끼리 자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기계 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실시간 제어 기능을 강화해 기계 시스템에서도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트폰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네, 그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장점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원격으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계 안에서도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사용하면 기계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나 기계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원격으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엔지니어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한 공장 자동화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해 IT 기술인 유무선 기술을 기계 시스템에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저희가 만든 기술을 이제 참여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상용화를 해서 이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예고. 다양한 이제 요소 기술들이 예를 들면 실시간 제어 기술, 상태 모니터링 기술, 또 최적의 공장 관리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들이 속속 원천 기술이 개발됐고
여러 참여 기업들과 함께 지금은 다음 단계인 그 실제 상용화 단계로 진입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유무선 M2M 네트워킹 기술 및 실시간 능동형 가공 공정 최적화 기술, 지능형 원격 통합 운영 시스템 기술까지 지능형 자율 생산 기술의 전반을 아우르는 요소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나아가 기술들의 융합을 통한 실용화 기술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본연의 기능을 살려 IT 기계 융합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융합 고급 인력 양성 사업 IT 기계 융합 분야 주관 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저희 연구센터는 2010년에 지식경제부의 지원하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들을 결국은 최종적으로 산업체의 조기에 확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센터 설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의 M2M 기술, 기계 간의 통신 기술을 기존 기계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연구를 했는데 공장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생산 시스템에도 적용해서 현장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기술의 전파, 또 산업체에서 원하는 애로 기술의 해결, 또 거기서 원하는 인력들의 양성, 이런 것이 굉장히 저희 센터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학 내 우수한 연구진과 관련 기업들의 산학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기계 시스템 개발과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음식 국수. 만들기 쉽고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이다. 그 모양도 종류도 다양한 국수. 이제는 그 국수를 만들어내는 재료 역시 전에 비해 다양해지는 추세다. 최근 곤약과 카레, 미나리, 다양한 한약재 등을 이용해 생산되는 국수가 있어 화제다. 어떤 맛을 선보일지 함께 가보자. 경북 영천의 한 사무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국수다.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 국수와는 달리 색이 독특한 이 회사의 국수. 무엇이 색다른 걸까? 지역의 농산물, 특산물과 연관된 뽕, 오디, 국산 울금, 또 영천은 특히 한방도시입니다. 그런 한방의 천연 식자재를 첨부해서 만든 웰빙형 맞춤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른 먹거리, 우리들의 바른 먹거리를 찾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국수는 고객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제품들이다.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은 곤약국수. 곤약은 구약나무 뿌리를 채취해 가공한 식재료로 칼로리가 거의 없는 다이어트 음식의 대표 주자다. 반면 식이섬유가 사과의 3배나 되고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재료. 기존에 알려진 건강정보 외에 이 회사의 곤약국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곤약이 많이 그렇게 먹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곤약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 생산이 좀 일부 극히 소량만 생산이 되는 그런 식물이라 가지고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 그런 품목인데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다이어트에다가 뭐 당뇨, 뭐 성인병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국수하고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제 몸에 좀 더 좋은 그런 식품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이제 만드는 국수입니다. 미나리의 효능을 최대한 보존한 미나리 국수도 인기. 스테비아 허브로 청정 재배한 미나리 녹즙으로 밀가루를 반죽해 국수로 만든 제품이다. 저희 그 미나리는 봄철에 그 가장 그 많이 먹는 그런 야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 그 미나리 국수는 그 영천 인근의 그 보현산에 그 스테비아 그 허브를 비료를 해서 만든
그런 아주 그 청정 지역에서 만든 미나리를 가지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녹즙을 짜서 그 녹즙으로 바로 반죽을 해서 국수를 만든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고 비만과 당뇨 등의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강황. 이 강황이 들어간 카레국수 또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다. 그 밖에도 순수 국산 오디로 개발해낸 오디 국수, 성인병 예방에 뛰어난 뽕잎을 이용해 만든 뽕잎국수, 황귀와 당귀, 둥글레 등 일곱 가지 한약재로 혼합해 만든 보양국수인 한방혁 국수 등 이 모든 제품들이 건강을 우선해 만들어졌다. 모든 식물에는 고유의 생리 활성을 가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식품으로 먹어서 우리 몸에 이로운 수준이 되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분말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식품에 넣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원하는 양만큼의 생리 활성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이렇게 건강국수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저희는 40년 된 곤약 제조 식품 회사입니다. 곤약의 글루코만난이라는 성분이 사람 체내의 혈당 조절이나 변비, 다이어트, 비만, 콜레스테롤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아주 유능한 식자재라는 것을 알고 곤약 다시마 국수를 개발 시판하여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오디, 뽕, 한방, 카레국수를 개발하여 로컬푸드 개념의 건강 웰빙 국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처음 문을 연 이 회사는 사과와 복숭아, 포도 등을 이용한 과일엿을 개발해온 식품회사. 곤약 무초 식품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한 것도 이 회사만의 특징이다. 식품회사지만 국수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이 회사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상황. 로컬 푸드 활용과 친환경 농산물 가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농촌 사회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우리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40년 전통의 국수와 곤약을 생산해내는 착한 기업입니다. 우수한 제품과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 꼭 필요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어서 먹거리 분야 우수 모델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사업 참여에도 노력 중인 이 회사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국수를 무상 지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봉사 계획을 갖고 있다. 저희는 2010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 준비 중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과 더불어서 저희는 지역과 연계된 더 다양한 몸에 좋은 국수를 개발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더불어 취약계층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건강식품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사회에 도움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선보이길 기대해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비파괴 검사는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런데 최근 국내 한 대학 연구실에서 비파괴 검사 분야의 새로운 검사 장비와 기술 개발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나아가 앞선 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대학 연구센터로 함께 가보자. 전남 광주에 위치한 한 대학 캠퍼스. 이곳에는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새로운 IT 기반 실시간 손상 계측 기술을 탄생시킨 연구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저희 실시간 IT NDT 연구센터는 세계 최첨단
비파이 검사 기술 및 장비를 순수 국산 원천 기술로 이용해서 개발하는 한편 상용화하고 이때 개발에 참여하였던 석박사급 인력을 산업체라든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보급하기 위하여 2009년 정보통신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09년 설립된 이 연구센터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진들이 모여 관련 기업들과 산학연을 통해 IT 기반 실시간 손상 계측 기술 분야 국내 원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연구는 항공기, 고속철도, 발전소와 같은 대형 기기 구조물에 발생하는 손상을 계측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예, 비파이 검사는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철강업계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품이 크랙이 있는 제품을 밖으로 나가면은 제품이 나중에 화자가 생겨가지고 크랙되기가 도를 수가 있고요. 그런 데서는 꼭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그 항공적이나 군사용으로는 사전에 그 파괴된 부분을 찾아내면서 안정성에 더 도움할 수 있습니다. 제품 생산에서부터 사회기관시설의 설립 및 유지 보수까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손상계측 기술, 즉 비파괴 검사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 지금 국내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은 초음파, 전자기장, 엑스레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우리가 그 고장이 났거나 이상이 생길 때 그 수리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품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온라인에서 개조해서 사용할 때는 그 사람들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 허락 맡는 과정에서 많이 복잡하고요. 우리가 사용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국산시키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 실시간 IT NDT 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IT 기반 실시간 비파괴 검사 장비와 검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바로 자기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자기장 가시화 기술이다. 전기라든지 자석의 경우에는 사실 그 힘은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그러한 가시화 기술이 바로 자기 카메라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구조물이라든지의 그 전류 또는 자기장을 인가하고 흠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자기장이 흐트러지게 되고 이걸 실시간으로 가시화를 하게 되면 그 흠, 유무를 갖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센터에서 개발한 장비와 기술은 NDT, 즉 비파괴 검사 분야의 IT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계측이 가능한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센터의 자기 카메라 기술은 또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 분야에서도 응용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공군에서는 장기 운영 항공기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의 포신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지뢰탐지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현재 관련 장비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센터에서 개발한 장비와 기술이 국제 특허를 획득한 순수 국내 기술이라는 점이다. 산학연에 참가하고 있는 철강 및 중공업 관련 기업들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연간 300억 원가량의 생산 원가 절감 효과와 연간 500억 원가량의 클레임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희는 연구를 위한 연구 또는 논문을 위한 연구보다는 실용화를 위한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 먼저 특허부터 출원을 하고 나중에 논문을 발표하는 선특허 후 논문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관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산학연 체제를 갖추고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고 있다. 저희 기술을 보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술을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어느 기관에서 이 기술을 따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순수 국산 원천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1, 2년 정도 앞서 있는 기술을 4, 5년 정도로 기술 격차를 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연구 방향입니다. IT 기술을 접목한 비파괴 검사 기술 분야에서 신기원을 열어가고 있는 실시간 IT&DT 연구센터. 국민의 안전과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 전략을 발표하고 이공계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향후 대한민국 과학 발전의 백년대기를 준비하며 세계적인 공학 인재 양성을 꿈꾸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서울 아람동에 위치한 한 대학 캠퍼스.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이 대학 안에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공과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예, 우리 공과대학은 5천여 명의 학생과 200여 명의 교수님이 함께 학문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학교육 연구기관입니다. 총 5개 학부, 2개 학과와 관련 연구소로 구성된 이곳에서 미래 대한민국 과학계를 이끌 인재들이 학문에 열중하고 있다. 건축학과, 화공생명공학과의 2개 학과 체제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및 산업경영공학부로 구성된 5개 학부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 대학원 과정을 축으로 그린스쿨 대학원과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2개의 전문대학원 그리고 공학대학원인 특수대학원을 비롯하여 40여 개 연구소 및 연구센터로 총괄적인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가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지난 1962년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기초과학교육의 초석을 다져온 이 공과대학은 올해로 벌써 49주년을 맞고 있다. 창의성을 현실로 구현하는 공학인 전문 지식과 인품, 책임의식을 두루 갖춘 소통하는 지도자, 지식기반 산업사회를 선도할 미래 지향적인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고려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교육 구국의 건학 정신을 이어받아 공학교육을 바탕으로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학 발전과 궤를 함께한 지난 반세기 동안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공학을 살찌우고 최첨단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편 최고의 과학인재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리나라 과학계가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1962년 설립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민족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선도적인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고도 산업사회로 성장시키기 위한 명품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산업사회에 배출함으로써 최첨단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편 최고의 과학인재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종합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 일찍이 국내 최초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 공과대학으로 평가받으며 첨단과학기술의 교육과 연구의 장을 열었다. 특히 1996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연구단지는 이 공과대학이 명실상부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로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과대학은 캠퍼스 내에 첨단 연구개발 현장을 유치하여 직접 실무를 익힐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그린스쿨이 되겠는데요. 키스트와 공동 설립한 이 그린스쿨은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두 기관이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U 키스트 스쿨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 환경의 중심이 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과대학은 해외 유명 40여 개 대학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공학 리더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혁신과 도전으로 대한민국 공학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온 이 학교가 이제 2013년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수준의 공과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공과대학은 설립 50년을 앞두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세계의 명문 공과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년 기념사업 분과연을 조직하여 지난 공과대학 50년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 50년 그리고 그 이상을 내다보는 선구안으로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목표 달성을 통해 인류 공과대학으로 발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공학교육의 기반을 다져왔다면 향후 50년은 세계 최고를 향한 전진기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 50주년 기념사업을 출범하고 글로벌 탑 50을 향한 핵심 전략을 내놓았다. 예, 공과대학 50주년 기념관과 연구실험동의 신축 그리고 애기능 주변의 공원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비 걱정 없이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우수한 인재가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공과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계 50대 공과대학을 향해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길러내고 인류 미래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과학기술 탄생을 위한 그 행복한 전진을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